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사이톡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생각보다 뜨개를 많이 못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죠? 뭔가 현생과 날씨에 좀 치였달까? 맞아요. 요즘에 뜨개하기엔 너무 더운 날씨죠. 그 뭔가 실뭉치들을 안고 뜨는 게 지옥이더라고. 무릎에 올려놓고 하니까 담요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도 그 온기를 겨울엔 정말 따뜻했는데 여름에 왜 이렇게 더운지.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코바늘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코바늘 좀 더 많이 했고 그 하던 거 마저 지금 끝나가지고 가방 뜨던 거? 가방 뜨던 거 아시다시피 문어발을 너무 많이 늘려버렸던 상태라서 드디어 문어발을. 근데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나의 성격상 이거는 정리를 해야 그 다음 걸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요즘에 뭘 뜨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이 하고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땡. 둘 다 지금 이만큼 끝까지 밑단 마무리까지 했죠? 네, 다 뜨고 왔어요. 몸통을 이제 여기 팔 뜨고 있어요. 시내도 그렇죠? 저도 팔 부분 네.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옷이 너무 크던데? 옷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큰데 왜 크지?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많이 이 암홀 나더라고요. 암홀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암홀이야. 이게 뭐야? 저랑 비교해보면은 암홀 거의 2배? 1.5배 차이 나는데? 사실 저는 근데 도안을 보고 뜨긴 했는데 입어보면서 제 사이즈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홀도 항상 제가 만드는 사이즈에 맞춰서 좀 조절을 했는데 시내는 정말 도안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도안에서 네. 제시한 그 단수만큼 그대로 떴어요. 근데 그 도안에 있는 사진도 보면은 좀 암홀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성된 핏도 가오리 핏 같이. 네, 그래서 이거 입으면은 암홀 끝이 팔꿈치에 와요, 팔꿈치에. 팔꿈치까지 암홀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참 고민입니다. 풀을지, 그냥 갈지. 네, 이거를 입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풀을지 말지 고민이 엄청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암홀이 좀 좁으니까 더 예쁠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게 예쁠 것 같긴 해요. 이 디자인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작게 만들었잖아요. 입어봤을 때 저는 이 핏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메리아스 이만큼만 했는데도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네요. 전 암홀이 작아서 그런지 메리아스가 더 진짜 기네. 진짜 거의 차이가 거의 2배, 3배? 2배 정도? 진짜 이만큼 하는데도 너무 지루해가지고. 근데 저 이만큼 했어요. 이거 풀으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메리아스가 더 많아지죠, 풀으면. 오마이갓.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풀렀으면 좋겠어요. 여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겨울 오시면은 바람이 엄청 숭숭 들어올 것 같아. 그 밑으로 팔로 좀 작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풀으시는 거예요 바로?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거의 좀 푸르는 쪽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또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뀔지. 저 뜨개의 마음은 저 모르는 거죠? 항상 바뀌죠. 3분의 1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몸통이. 거의 마음을 굳혔네요. 짜증나, 이럴 때마다. 진짜 풀고 다시 뜨기 너무 싫은데. 근데 또 메리아스 뜨기니까 금방 할 거예요. 이거랑 같이 할 영화를 하나 골라야겠어. 영화 한 편이면 금방 하죠. 이게 사실 처음 만들 때, 이만큼 만들 때만 해도 그냥 그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니트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몸통까지 다 만들고 보니까 입어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핏이 괜찮은 거예요. 이런 라인도 예쁘고 그리고 저는 이 색깔 좀 마음에 안 들었었잖아요. 처음에 너무 딱하다고. 근데 겨울에 맞아, 입을 맞아. 거 생각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어느 맞아.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보통
청바지나 검정 바지나 잘 어울리고 생각보다 되게 예쁜 니트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애정을 담고 뜨고 있어요. 진짜요? 나도 애정이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가 줄어들면은 생길 거예요. 애정은. 애정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번에 만나면은 이 소매 다 뜨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혼자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다. 다음번에는 최대한 완성된 모습으로 저도 열심히 따라잡아 볼게요. 한번 가져볼게요. 이제 거의 체리 니트의 막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름 첫 번째 함뜨 아닌 함뜨인데 괜찮지 않아요? 근데 괜찮긴 네. 해요. 뭔가 같이 하니까 재밌고 완성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가지고 의무감? 네, 의무감. 오늘은 이걸 좀 해야겠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문어발이 많아지면 좀 팽개쳐지는? 외면받는 아이들이 맞아. 많아지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외면받는 게 어쨌든 같이 하는 거고 완성하기로 했으니까 맞아. 저는 그런 점에서 함뜨가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좀 의무감도 생기고 뭔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제일 큰 게 의견 교류하는 거죠. 똑같은 거 뜨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맞아. 이거 만약에 끝나면은 또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죠? 의무감에 좀 하긴 해야 돼. 다음에는 제가 골라와요? 어? 그래볼까요? 좋아요. 제가 골라볼게요. 네. 그것도 좋고 다 같이 좀 다른 분들이랑 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다음 주에 완성된 모습으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고 요즘에 어떤 거 뜨고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늘려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문어발이. 에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것밖에 없긴 한데 오늘 좀 완성을 한 걸 좀 가져오자 해갖고 가져왔거든요. 저 저번에 미처 손잡이를 달지 않았던 그 검은색 가방이거든요. 미니 가방. 네, 미니 가방. 귀여워. 근데 아직 한 번도 들고 나가진 않았어요. 진짜 귀엽다. 이거는 몇 볼 들었어요? 그때 브이로그에서도 나왔는데 세 볼로 그냥 맞는 사이즈 만든 거예요. 실 다 사용한 거예요? 네,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딱 맞게 썼고 내구성이 되게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끊어질 것 같은데. 비치백으로 써도 좋을 것 같은? 좀 더 크게 크고 깊게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로 그냥 그물 가방 뜨면 비치백으로도 훨씬 괜찮은. 손잡이를 좀 더 길게 해서 어깨에 메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숄더백도 많이 메니까 이거랑 그리고 제가 요즘 코바늘만 거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가 뭐 열쇠고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떠주려고 막 찾아보다가 이제 키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키링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단 손이 많이 어떻게 했지?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막 이렇게 막 밤새 이렇게 해보다가 만들었어요. 사실 여기로 틈새로 계속 뭔가 보이는데 너무 귀여워. 말하고 싶은데 만들었는데 아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엽다. 아니 이게 또 그 뭐지? 블랙핑크 제니가 이런 뜨개 키링을 달았대요. 그래서 엄청 유명하더라고. 이 뭐라 해야 돼? 이 계란꽃 같은 데이지. 네, 그런 꽃을 했대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든 거고요. 연습용으로. 그래서 얘랑 얘랑 좀 달라요, 생긴 게. 약간 다른데 이거는 좀 들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꽃이 말려가지고 꽃잎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 주려고 떠온 거예요. 저요? 정말? 정말? 진짜 나 어제 이거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난다고 어제 밤에 뜨고 잤어요. 헐, 나 어떻게 만들어? 만드는 방법 알려줘 하려고 했는데. 뭘 만드는 거 알려줘. 내가 떠서 주면 되지. 아 뭐야, 너무 감동이잖아요. 기집애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그쵸.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가방 같은데 그냥 달고 다니면 생각보다 엄청 귀엽더라고요. 진짜. 에코백. 열쇠고리 같은데 해놔도 괜찮고 에코백 같은데 해도 예쁘더라고요.
전 이거 달면은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 아 뭐야 감동. 예상치 못한 선물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요런 맛에 또 선물하잖아요. 그쵸. 트위즈 할 때 요런 맛에 선물하는 맛도 있어요. 너무 예쁘다. 앞으로 좀 대량 생산을 할까봐 주변에 좀 나눠주게. 아니 이게 또 집에 이런 면실 이런 왜 조그마한 짜잘짜잘한 실들 처리하기에 되게 좋아요. 꼬투리 실. 꼬투리 짜투리 실. 꼬투리 짜투리. 짜투리 자투리. 자투리 실들 괜찮아요. 처리하기. 저도 알려주세요. 좋아요. 같이 네. 공장 한번 돌려봅시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거 여러 개 만들어서 부츠도 예쁘겠다. 요즘 모티브? 모티브 부츠 많이 하니까. 모티브 엄청 많이 뜨시더라고. 요즘 유행이야 아주. 그런 걸로 모자도 많이 만들고 막 비스티에 같은 것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것도 하면 예쁘겠다. 가방 같이. 이 옆에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공장 돌려봅시다. 공장을 돌려봅시다. 계란꽃. 아 너무 귀엽다. 이름도 계란꽃이야.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이죠. 근데 이건 엄청 크죠. 실제로 보면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가방이에요. 살짝 들었었죠. 네. 아니 진짜 나는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제가 이거를 뜨려고 그 알로하 실 대용량 200g짜리를 하나 사서 그걸로 한 볼로 뜨자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어쩐지 뭔가 좀 몸통 올라갈 때부터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이게 된다고? 근데 대용량이니까 되겠지라고 하고 떴는데 모자른 거야. 그래서 나는 아 그냥 그럼 작은 거 한 볼만 더 사서 하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볼을 더 사서 했어요. 했는데 손잡이를 못 만드네? 아 그냥 큰 걸 두 개 샀으면은 딱 원하는 사이즈 맞아요. 진짜 만들었을 텐데 진짜 남기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딱 맞게 뜨고 싶은 그 욕심에 계속 막 하나씩 막 하고 따가 보니까 그냥 애시당초 큰 거 살 걸. 이거를 죽여보라 해서 더 실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풀고 단수도 한 두 단 낮추고 했죠. 좀 더 높았어도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높게 뜨고 싶었는데 좀 아쉽죠. 근데 저 요즘 맨날 이거 들고 다녀요.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예쁘고. 그쵸. 여름하고 이 더스트백도 안에다 같이 이거 우리 알죠? 그 잘못 나온 이거 그거예요. 저희가 이 더스트백을 이제 좀 사이즈를 제작을 해서 주문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제가 콘싸 넣을 만한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로를 짧게 하고 세로를 높게 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게 가로 세로가 반대가 된 거죠. 이게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나 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네요. 딱이죠 여기에? 그러네. 그래서 여기다 쓰고 있어요. 아 여기에 넣어도 사이즈 맞겠다. 여기는 사실 조금 작고 여기에 넣어도 맞을 것 같아요. 귀여워요. 이렇게 활용을 하네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에요. 이거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두 번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작게 해서 그 200g에 딱 맞춰서 뜰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하면 저 그 이거가 끝이에요. 이거랑 체리랑 아니다 끝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또 있긴 한데 아 그리고 했던 게 그 브이로그에 나왔던 양말? 양말 정도? 근데 양말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 양말은 아시죠? 하나님도 양말 제자리 걸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양말은 거의 365일 한 땀씩 양말 제자리 걸음 한짝을 완성을 채 못하네. 이거 그거죠.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쁘죠? 예쁘다. 꽈배기. 아 타임리스 양말. 타임리스 양말이에요. 네, 되게 예뻐요. 무늬가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 무늬가 되게 예뻐요. 근데 되게 안 자라네. 너무 안 자라요. 아니 이것도 약간 요즘 더워가지고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너무 복슬복슬해. 지금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가방 두 개는 완성을 했으니까. 그쵸. 저 모노발 지금 두 개 해치운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아 이거 그거네. 뭔지 알죠? 그 부크실? 이 실 이름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아크릴 같아요. 이게 고민이긴 한데 뜰까 풀을까. 이거 그때 한번 풀지 않았어요? 풀었어요. 이것도 그때 엄청 커가지고 풀었어요. 그냥 나는 왜 뜨면 다 커질까? 이것도 좀 크네. 근데 여긴 아무런 별로 안 커요. 아, 생각보다 그래? 이 부분 아 가디건이어서 응, 가디건이어서 생각보다 별로 안 커. 근데 큰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엄청 크진 않아요. 그 체리만큼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거 근데 기억도 안 나요. 나 게이지도 기억도 안 나고 코스도 네, 코스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래서 문어발을 좀 안 만드는 거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응. 생각보다 엄청 넓진 않아요. 근데 가격도 확실히. 그쵸. 응. 아크릴 냄새. 그쵸. 응. 맞는 것 같아. 아크릴 냄새가 이 뭔가 석유 냄새가 확 나요. 한번 태워보면은 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크릴 맞는 것 같아요. 전 그냥 계속 떠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진짜구나. 지금 약간 반 마무리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크롭이라서? 이것도 크롭으로 네, 집에 있는 가디건이랑 좀 기장 맞춰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게 떠도 입을까 싶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입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여름 끝물? 간절기에 아니면 이거 반팔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반팔을 하면 여름에 입을 수 있을까? 이 두께 입을 수 있어요? 민소매 입고 입으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여름에 또 에어컨 틀면 추운데 베이직 바지에 하얀색 민소매 입고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예쁠 것 같은데?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꾸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를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이를? 네 길이를. 그러면 고무단을 길게 떠야겠다. 아니면 이 고무단 길이만큼 좀 더 몸통을 뜬 다음에 여기로 추가로 더 고무단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 예쁘다. 이런 실을 또 사고 싶어도 모르겠네. 판매하는지. 요즘 이런 실 파나? 근데 요즘에 여름 실 하면은 웬만해서 다 면사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근데 면사는 저는 덥더라고요. 그쵸. 면사는 좀 덥죠. 면선 좀 써보니까 못 입겠던데? 여름실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전 선택의 폭이 다른 겨울실보다 적다 보니까 또 대바늘은 코바늘보다 더 실이 한정적이니까. 맞아요. 여름실 하면은 코바늘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반면 대바늘실은 거의 없고 아,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아 맞아요 그쵸. 네.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여름실이.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뜨개 자체가 여름에 입기에는 덥다 그렇긴 보니까 해. 그렇긴 해요. 그래서 아 요새 좀 조끼가 좀 뜨고 싶어가지고 겨울, 여름? 여름! 요즘 여름에 조끼 엄청 레이어드 많이 해서 입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사람으로서 요즘 사람으로서 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적게 살아야죠. 그쵸. 아, 그럼 또 실을 사야 되잖아. 그래서 또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이거 계속 떠볼게요. 보고 오케이 떠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끝입니다. 근데 진짜 초반에 비해 엄청 많아졌어요 뜨개가. 할 일이 줄지 않아요. 계속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유 제자리 걸음으로 하면은 제가 빠질 수 없죠 또. 제자리 걸음하면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이거만큼은. 질 수 없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뜨개를 꺼낸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에 뜨던 건데 피셔맨 카디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피셔맨인 줄 알았는데 하프 피셔맨이더라고요. 명칭도 잘 모르는 정말 뜨린 시절. 뜨개 잘 모르던 그냥 패기만 앞섰던 시절에 시작한 그런 카디건이었는데 사실 몸통만 뜨고 거의 방치를 반년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소매를 완성을 했어요. 소매 한쪽을. 제 이제 여기 반쪽하고 한쪽하고 여기 앞 고무단만 해주면 완성이 되는 지금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런 문어발을 해치우자 해가지고 오랜만에 꺼내서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 묵은 애들을 네, 하나하나 빨리 처분을 하자. 이걸 처분을 하면서 실도 같이 처분을 해버리자. 좋아요. 처분하는 달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완성한 이유도 케이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케이블, 작은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게 반년 가까이 묶여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얘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암홀이 엄청 깊어요. 소매가 거의 허벅지만큼. 과거에 나 왜 그랬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이 겉모양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걸 앞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보니까 원래 모양이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리버서블? 그 양면이네. 네. 근데 얘가 또 여기는 늘림을 해가지고 자국이 남아서 양면으로는 못 입겠는데 이게 좀 오래되니까 또 마음이 훅훅 바뀌더라고요. 이게 예뻤었는데 맞아. 갑자기 이게 예뻐 보이고 나중에 또 이게 다시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소매만 만들면 돼요. 근데 또 이제 소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얘도 좀 많이 줄인다고 많이 줄이긴 했었는데 모양 이쁘게 줄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못 줄였어요. 줄인다고 줄이긴 했는데 실이 모자르진 않아요? 아 아니요 이번에는 넉넉해요. 사실 얘를 잠깐 그만둔 이유도 실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때 네. 동대문에서 네. 같이 찾던 실이 이 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품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색상이 사용하던 색상이. 그래서 잠깐 못 뜨고 있었는데 반년 전에 이거를 아 떠야겠다 해서 실을 찾으러 다녔고 실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왕창 샀어요 진짜. 그래서 조금 남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근데 모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는 게 나아요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또 제가 손땀이 작다 보니까 실이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실이 많이 남는 게 저는 정서상? 마음의 정서상?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제 니트는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뜰 때도 더울 것 같아. 그래도 얘는 또 모헤어여가지고 털도 많이 날리고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으면 뜨끈뜨끈해요. 겨울에는 진짜 최고의 담요인데 여름에는 찜질방, 거의 찜질방. 저의 니트는 이렇게 있고 또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게 이거. 아카시아 가디건. 이것도 이제 소매 쓰고 있어. 지금 소매 먼저 뜨고 있어요. 여기 밑에 일단 뜨다가 지루해갖고요. 네, 지루하기도 하고 얘도 조금 실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우선 먼저 소매 먼저 떠보려고요. 근데 얘도 꽤 오래 떴어요. 거의 1월 초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7월이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뜨고 있는? 시간 진짜 잘 간다. 중간중간에 여러 개 이것 뜨고 저것 뜨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얘도 지금 부지런히 뜨고 있어요 이만큼. 소매 뜨고 있고 밑단도 거의 다 떴어요. 이제 한 두세 단 더 뜬 다음에 고무단 뜨면은 얘는 밑단 완성이 되고 이제 소매 뜨고 있는데 사실 좀 소매를 줄이면서 떠야지 실이 딱 알맞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도안은 얘는 소매를 줄이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일자로 쭉 떠가지고 그래서 조금 실이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해요. 또 이 실은 제가 폰사로 구매했기 때문에 추가로 살 수가 없어요. 살려면은 진짜 동대문을 두세 바퀴 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완전 똑같을 네. 수도 없죠. 또 실색도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중간쯤 뜨다가 풀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너무 촘촘하게 떠졌더라고요. 이렇게 꽈배기도 있는데 좀 한 사이즈 큰 바늘로 떴으면은
딱 알맞게 뜨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미 근데 이만큼 떠버렸기 때문에 못 부르겠더라고 저는. 맞아. 야, 그냥 메레아스였으면은 과감하게 풀렀을 텐데 이게 꽈배기도 들어가 있고 모양도 많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풀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모자르면은 좀 그냥 비슷한 실 사서 밑단만 그냥 고무단만 조금 다르게 배색이에요? 네 나름 그렇게 해야죠 뭐.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도안이 없었으면 진짜 거의 못 뜰 정도로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도안 없이 뜨고 있어요. 오. 이제 어떻게 패턴이 진행되는지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거 드라마 보면서도 뜨고 있어요. 야.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뜬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런 색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는데 모양도 다양해가지고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정말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아 살을 빼야겠다. 이거에 맞춰 내 몸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원 사이즈예요? 아니 원 사이즈는 아닌데 이거 두 번째 사이즈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이즈로 했는데도 조금 작은 느낌? 한 사이즈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도 이거 풀 수 없으니까. 아 그치 풀 수 없지. 실도 어차피 모자르니까 하니까 아 그냥 내 몸을 여기에 맞춰야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아, 겸사겸사. 아 뭐 내 몸이 작아지면 그만큼 실 소요도 적어지고 하니까 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카디건인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소매지옥 얘 들어갔고 어떻게 보니까 네. 지금 다 소매네. 네 지금 다 소매지옥이에요. 그래서 왠지 다음에 세 개가 같이 한 번에 완성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런 매력이 네. 있잖아요 문어발은. 네.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데 세 개가 한 번에 완성. 다음에 세 개가 다 완성은 좀 촉박하긴 하겠는데 거의 완성을 하지 않을까 해요. 벌써 그래서 지금 다른 뭘 뜰지 검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쪼끼를 뜨고 싶어요. 쪼끼 너무 뜨고 싶어요. 요즘에 쪼끼도 뜨고 싶고 숄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 도안 찾아본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실을 빨리 없애고 싶기도 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있긴 해요. 집에 있는 실에 맞는 도안을 찾아야겠다. 네. 저는 그래서 좀 그렇게 매치해가면서 찾아보고 있고 빨리 실을 다 소비해서 실 사고 싶어요. 결론은 실이 사고 네. 싶어서 우리 원래 사실 해야겠다. 직구 한 번 더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 맞다. 네, 근데 각자 집에 아직 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50% 정도 없애면은 그때 다시 좋아요. 장바구니를 채워서 다시 집을 채워나가야죠. 네. 아유 또 비어있는 모습은 또 못 보죠. 다리가 있으면 네. 채워야지. 그럼요. 저는 지금 이렇게 문어발 3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 사실 양말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그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아, 겨울 되면 다 부랴부랴 네. 하게 돼 있어요.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데 네. 나름 그 사이에 완성작도 있고 끝을 바라보고 있는 애들도 많기도 하네. 근데 좀 느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많이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조금씩 되고 있어서 보기에는 왜 계속 그 자리 그런 느낌? 아니야 뭔가 갑자기 완성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다 보면은? 오늘은 저희가 뜨개를 지금까지 하던 문어발들만 가져왔는데 다음에는 아마 좀 새로운 애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애들도 많고 완성된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더 재밌고 다양한 뜨개로 가져올게요. 안녕. 안녕.